6월 15일 현재 시각 7시 24분 캠핑장을 빠져나왔다. 비가 온다. 이제 아침 목욕을 하러 가야 된다. 일본은 아침 목욕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으아, 너무 산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파가 안 잡힌다. 구글신이 나에게 응답을 안 해주고 있다. 여기는 히로시마! 우와, 도시다! 우와, 이게 또 얼마 만에 도시야. 아, 냄새 맡아야 돼. 우와, 도시의 냄새! 오사카 이후에 또 오랜만에 이 도시의 향기를 맡게 되네요. 여기서 며칠 전에 그 G7 서밋이 여기서 열렸죠.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데리고 와가지고 저 히로시마 원폭돔에 참배시키더라고요. 물론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일본의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군말 없이 참배를 했겠지만 미군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의 증언을 강제로 듣게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여기 히로시마에서 그 캠핑 용품점에 가가지고 버너 하나 사야 돼요. 제가 버너 아씨 버너 망가뜨렸어. 히로시마의 명물 히로덴. 여기 히로시마에 오시면은 요런 승강장에서 지상철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타실 수가 있거든요. 꽤나 재밌어요. 저 같은 경우에 히로시마 지금 이번에 저기 지나간다. 히로시마 지금이 세 번째거든요. 요 히로덴 아주 그냥 자주 애용을 했죠. 그 원폭돔 기념관이 또 이 히로시마에 있거든요. 거기 가시면은 저 원폭 피해를 받았지만 그 철제 구조가 원형 보존이 된 히로덴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것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걸 보시면서 예, 한마디 할 수가 있죠. 아유, 자업자득이다 이놈들아. 그리고 역시나 요 히로덴 요쪽으로 차를 갖다 대면은 안 되겠죠. 큰일 나겠죠. 저 전차랑 자동차가 서로 이 랑데뷰를 하면은 제가 깔리겠죠. 그래서 겸손하게 이 차도로 가야 됩니다. 여기 히로시마 이 동네가 공업도시 그런 걸로 발전을 한 곳이라서 여기도 노잼 도시 중에 하나예요, 일본에. 나고야랑 비슷해. 그래가지고 여기가 원폭 피해를 받았던 이유가 여기에서 군함을 만드는 그런 공장들이 많았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요런 곳을 때려 부셔야겠죠. 나가사키랑 히로시마에 떨궈진 그 버섯 구름을 보고 일본인들은 깨달은 거죠. 아, 이 버섯 구름이 진정한 독버섯이구나. 안 되겠다. 미국한테 개기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바로 그냥 90도 사죄. 헤이 쓰임마생 한 거죠. 여기다 대야겠다. 우와, 15분에 4,000원? 너무 비싼데. 야, 주차장이 없어. 진짜 없어. 응? 어디야? 찾기 어렵네. 여긴데, 이 건물인데 분명히 주차장은 하나도 없고 왜 내 눈에는 안 보일까 여기가? 맞아, 주소 맞아. 지하 1층. 없어졌나? 여긴데. 뭐 건물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냐? 연결이 하나로 안 되어 있구나. 여기다. 여깄다. 찾았다, 찾았다. 이게 제가 쓰던 거거든요. 아미쿠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더 사게 되는 거구나. 칼, 이거 진짜 멋있다. はい、じゃあこちらで。はい。多分それが一番安いものですよね。そうですね。本当のはちょっと。駐車料のサインお願いします。はい。
주차장의 티켓도 모집했어요. 아, 타임은 아, 다음 안 됐어. そうですか. 감사합니다. 주차 요금 지원을 하는 주차장을 안내를 해 줘야 내가 알지. 아, 이 일본은 여기를 댕기는 사람들만 아는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바로 도시의 무서움이다. 여기가 15분에 4,000원이란 말이야. 내가 몇 번이야? 아, 내가 7번. 스타토. 아, 7번. 다 방고니와 주차장은 낙하대. 아니, 알마세? 어? 내가 없다고? 뭔 말이야? 어? 가시야. 제가 얼른 뛰쳐나온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제가 됐던 곳이 카쉐어라고 해가지고 이 타임즈에서 그 공유 자동차? 그러니까 렌터카지 그거를 대는 전용 공간이었거든요. 어쩐지 이게 퍼떡하고 안 올라와 있더라. 그래가지고 얼른 군말 없이 그냥 나왔어요. 뭐 덕분에 4,000원 번 거지. 아, 그리고 맞다, 요것도 설명을 할 게 또 있다. 이 히로시마가 야쿠자들이 또 많아요. 오사카랑 같이.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진짜 많이 순찰을 돌아요, 여기 히로시마가. 요런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은 뭐 또 어디 가가지고 히로시마 갔더니 야쿠자들이 많더라, 뭐 요렇게 말씀 하나 하실 게 생긴 거죠. 그럼 오늘의 목적지까지 고고싱 할게요. 집중해서. 어우, 멋있는 오토바이 타시는 아저씨. 와, 발이 데이지도 않아. 야, 그래. 역시 오토바이는 점점 이 손이 올라가고 발이 안 되어야 돼. 그래야 멋있는 오토바이거든요. 와우. 아주 그냥 엔진 소리가 부다다다다다다다다. 이 골이 울려야 되거든요. 또 이 오토바이가 비싸면 비쌀수록 이 두개골이 막 울려야 돼요. 그래야 좋은 오토바이야. 일본의 흔한 아파트. 이런 아파트에 산다라고 하면은 그냥 혼자 사는 뭐 자취생이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는 곳이고, 이런 게 이제 맨션, 이런 게 우리나라의 아파트예요. 일본이 날씨만 좋으면은 진짜 돌아다니기 좋은 나라인데, 야, 지금까지 거의 일주일 내내 비가 오니까 아, 이런 모습이었구나 하고 새삼스레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여름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구나. 습도 많고 더 뒤지겠는데 왜 그렇게 여름을 좋아하나 했지. 바다 냄새. 안녕하세요, 정식이의 정식입니다. 오늘 여기가 히로시마 현에 있는 미야지마라는 곳이에요. 이 미야지마, 여기가 뭘로 유명하냐, 그 바다 위에 세워져 있는 거대한 토리가 있거든요. 그걸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주차장에 좀 세워놓고, 일단은 거기를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100년 전통의 장어 덮밥집이 이 동네에 있거든요. 제가 일본에 왔다 갔다 할 때 그 장어 덮밥을 먹어보고, 이야, 이 무릎 도가니를 탁 치면서 이거다, 이게 장어 덮밥이다, 여태까지 장어 덮밥은 다 구라였다 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서 먹어보겠습니다. 와, 미야지마 구지역 진짜 많이 바뀌었다. 와, 예전엔 이런 느낌 아니었어요. 여기에 그냥 막바로 항구 있고 낡고 허름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되게 관광객을 끌어당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여기서 이제 기다리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도시락도 맛바로 파니까 기다리는 게 싫으신 분은 도시락 맛바로 구매해가지고 가시면 돼요. 여기 옆에도 장어 덮밥집이 생겼는데, 여기는 이제 그냥 맛집 옆에 옆집, 뭐 그런 느낌? 여기가 진퉁, 여기가 진짜 100년 전부터. 그전에는 여기 미야지마구 지역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맛바로 바다가 보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편의점도 생겼어. 와, 그전엔 편의점도 없었는데.
안쪽 좀 둘러볼까? 여기도 김치를 파시네. 지역 술도 파시고. 여기 메뉴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東京から2ヶ月くらいに今日本全国旅中です。いや、예전에도시락으로먹었을때랑확실히달라요。스케모노는단무지랑나물이랑뭐이런종류들장어가진짜대박이에요여기피트릭에탑이준비했어요아저아내가독국가라키마스생각하효고켄아효고켄이까효고켄은그코베코베아코베아코베규노코베아세상코베이때것도알았어요네저도있어요모찌롱広島初めてでした。3回です。ちょっとどこが良かったですか。ここ良かったなって。私の個人的な意見で、まあ下呂温泉とか高山、そっちが一番ですよね。これ장어지。この店は、多分7年前、7年前こっちに来て、とても美味しくて。まあ、他の韓国人に紹介欲しいなので来ました。またイジプチャンゴは実は여기に직접맛을봐야돼요。이거이거는진짜식어도맛있더라고요。도시락도한번먹어본적이있는데도시락도너무맛있어요。이집은장어소스를덕지덕지안바르는게진짜좋아요。이게정말절묘한맛의짭조름함。이건먹어본사람이알아요。지금한국아니면미루트했ましたけど、バラエティ、テレビ番組も見るんですか？はい。勉強ために見た、まあ、番組は、はい、有吉とか、はいまあ、テラスハウスも見たらしい。テラスハウスがやっぱ一番勉強になってました。なぜなら、まあ、現代の日本語だから、まあ、大河が多いでしょうね。そうですね。普段のしゃべり、素のしゃべりがあれなんで。そうです、そうです。まあ一般的な、まあ、絵画。確かに、ドラマとかアニメとかの制服になっちゃうんで、あんまこう、普段言わないようなこと。そうです、そうです。まあ大体、まあ、ゲームとかアニメのセリフを、現実の世界で喋ってれば、ちょっと変かな。結構いいな会話でした。あ、いいえ、こちらこそ。なんか、あ、失礼ですけど、お名前は何でしょうか。ユーマ。ユーマ。ユーマ。はい。ジョンイアンです。イアン。イアン。はい。土地だと思いました。あ、ごめんなさい。はい。2530円になります。はい。これでお願いします。はい。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ごちそうさまで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유마상 오키오치케테구다사이. 아이도자이마스. 여기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합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는 이 일본의 어떤 먹거리, 마실거리 문화랄까. 그러면 저는 선크림을 바르고, 제가 선크림을 안 발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츠쿠시마는 한번 봐야 되거든요. 바다 위에 거대한 토리랑 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한번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끝마치도록 할게요. 와, 대박 덥겠다 오늘. 아니 이렇게 뜨거울 줄이야. 얼른 바르고 가야지. 지금 또 시간이 없어요. 제가 또 시간이 없어. 여기 이츠쿠시마로 넘어가려면은 배를 타야 되는데 그 배 가격이 그렇게 안 비싸요. 1800원이었나? 1500원이었나? 지금은 가격이 올랐을 수도 있는데 거의 그쯤 해요. 일본에서는 동네 주민들 데리고 장사를 하는 거는 쌉니다. 저렴해. 왜냐면 만약에 이 동네 주민이 사용을 안 할 경우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그런 구조일 경우에는 가격을 되게 다운을 시켜요. 근데 뭐 동네 주민이 사용을 안 해도 관광객들이 그냥 어떻게든 무조건 쓸 수밖에 없는 거, 그런 거는 가격이 좀 많이 비싸게 책정이 됩니다. 뭐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는 좀 되게 비합리적인 가격일 때가 많잖아요. 말 같지도 않은 가격을 부를 때가 많은데 일본은 또 그렇게까지 막 바가지를 씌우지는 않아요. 미야지마구치 파센저 터미널. 여기에는 이제 자동차를 끌고 갈 수 있는 곳. 우와, 히로덴이 여기까지 들어와? 이야, 히로덴이 이제 여기까지 들어와요. 와, 대박이다. 미야지마행 12시. 아노 스마생. 아, 미야지마 마데니 히토츠 오네가이시마스. 하이? 아, 라운드 트립, 플리즈. 하나에 180. 아이고도지마스. 하이. 하이. 그래도 오네가이시마스. 아, 하이. 나 타야 돼. 요거야, 요거,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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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안 돼. 나 두고 가지 마. 두고 가지 마요. 귀엽다 애들. 저 거대한 토리가 왜 바다 위에 세워놨냐면 저기 있는 신사 있잖아요. 신사의 입구가 바다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저 거대한 토리를 저 바다 위에 세워놨대요. 여기 미야지마에서 하룻밤 잘까 생각을 했는데 여기가 지난번에도 그렇고 숙소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못 자. 다른 시골 동네 가야 돼. 내릴 때는 누구보다 빠르게. 죄송합니다. 로손도 생겼어. 그 전에 여기 편의점이고 뭐가 없었거든요. 여기 미야지마 쪽에 사슴이 또 그렇게 많거든요. 여기 사슴은 보통 이 일본에 사슴을 보러 가시는 분들이 그 나라에 있는 사슴 공원에 가실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 있는 사슴 공원은 좀 애들이 너무 타성이 젖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먹이를 주지 않으면은 안 와요. 그런데 여기 미야지마에서는 사슴이 어떤 식으로 있느냐, 동상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어. 먹이 주면은 겁나 쫓아오긴 하는데 그래도 사람한테 관심을 주어요. 동상이 아니에요, 진짜 사슴. 그리고 사슴 같은 저런 야생동물들은 냄새가 너무 나요.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더 좋네. 식당 앞에 사슴. 여기 있는 사슴들은 타성이 좋질 않았어요, 아직은. 그래서 혹시라도 사슴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미야지마까지 오셔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저기가 때마침 썰물이어가지고
제가 저기 한번 가봐야겠어요. 제가 여기 미야지마에 와 제가 여기 미야지마에 올 때마다 저기가 밀물 상태였거든요. 어우, 때마침 또 썰물이네. 하, 여기도 사슴 있다. 이 샤심. 사슴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어, 거기 뜨거운 물. Oh, dear. 가 바로 사슴이에요. 네,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슴이 영어로 뭘까? 아, 거기 뜨거운 물, dear 라고 하시면 돼요. 멋있다. 어머, 내가 뭐 주는 줄 알고 따라오는 거 봐봐. 아직 타성이 젖지 않았어. 어머머머, 어떡해 어떡해. 올 거야? 이야, 신경도 안 쓰네. 하, 이 정도가 어디예요. 어. 이야. 그래서 여기 바다에서부터 이렇게 신이 와서 저 신사로 넘어간다 라고 해서 이 거대 토리를 바다 위에 지어 놓은 거예요. 가까이서 보니까 이렇구나. 사진도 찍었으니까 집에 갑시다. 이야, 바다 풍경이 너무 멋있다. 방금 저 가게에서 되게 귀여웠어요. 어떤 남학생이랑 여학생이랑 사귀는 중인가 봐요. 남학생이 저기 있는 귀걸이인지 뭐 아무튼 액세서리를 선물을 해주면서 엔들라스 러브에 대한 그 의미를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오하라나의 아이다. 아, 귀여워. 그래, 어디에나 사랑은 중요하지. 너무 웃긴다. 아지데스. 아, 여긴 젓가락들. 순수건 3장에 11,000원. 에이, 기지가 별로 안 좋다. 부드럽질 않아. 그래, 역시 싼 이유가 있다니까. 여기 일본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3장에 11,000원으로 팔려면 원재료 값을 다운을 시켜야겠죠. 아, 히로시마의 김을 굴기름으로 발라낸 김 6,000원. 아, 비구름이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또 비구름을 피해서 왔더니 또 비구름이 오고, 내가 가는 곳으로 비구름이 오는 거구나. 얼른 숙소 들어가야지. 이제 2시 40분. 아까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겁나 좋다. 예, 비구름이 와요. 여기 히로시마 여기 피스파크에서부터 45분으로 미야지마까지 오거든요. 이게 4,000원이래요. 이렇게 날씨가 안 좋아질 수가 있냐고, 진짜. 아니, 너무한 거 아니냐고. 갑자기? 오, 비 온다. 아씨, 이게 바로 일본 날씨입니다. 비 왔다가 맑았다가 갑자기 막 먹구름 왔다가 번개 쳤다가 전등 쳤다가 또 맑아졌다가. 야, 와,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지랄맞은 일본의 날씨. 여기는 비가 온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라. 맑다. 이제 또 비가 그친다. 여기서 제가 쇼핑을 하고 가야겠어요. 거기 시골 동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으아, 쇼핑몰에서 도시락 사들고 오니까 날씨가 요래 됐어요. 겁나 더워 지금.
와, 야 더워. 이 숙소 체크인 시간이 4시부터인데 제가 5시에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미야지마 구치에서 너무 시간을 뺏겼네. 그 식당에서 기다리는 게 너무 오래 걸렸어요. 지금은 숙소가 있는 야마구치 현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거는 산 속에서 그 빗길을 뚫지 않았다는 거. 그게 너무 다행이에요. 숙소까지 24분 남겨놓은 상황. 현재 시간 4시 35분. 비가 온다. 이야, 씨. 아까까지 햇빛이 쨍쨍하더니 또 비가 와요. 이게 일본이다. This is the Japan.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와, 씨. 터널 한번 지나오니까 또 난리가 나는구나. 아, 오늘 숙소가 있는 동네예요. 역시 슈퍼에서 도시락 사오길 잘했어요. 편의점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잠만 자는 공간밖에 없어. 아우, 이래야 시골이지. 아우. 여기서, 아, 여기다. 오, 바로 찾았어. 여우. 여기에, 여우. 회전입니다. 그 다음에. 찾았어요. 와. 정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일단 먼저 정문 쪽에 가서 말을 드려야지, 뭐. 뾰롱. 무리다상 계신가요? 아, 하이. 아고다데 요약고 싶다 바이노 정의현 또 모시마스. 하이. 오, 여자분이셨네. 아, 이 일본에 5시만 되면 언제나 들리는 저 벨 소리. 하이. 고니치와, 고니치와. 그루마나는 데스네. 아, 하이. 그루마와 도코데 추샤 시테. 코코데모 인데스케도. 아, 하이. 이마 오객상가 있대. 소노소모 그루마나는 데스요. 아, 하이. 대화. どこがいいですか? これからまだ出かけます? ません。 ません? はい。 明日の朝まで動かない? はいはい、 そうです。 場所を教えてれば 私が そっちに。 じゃあ荷物下ろします? あ、はいはい。 わかりました。 あ、はい。 ちゃちゃちゃちゃ。 お部屋こっち? あ、はい。 はい、わかりました。荷物この辺に。あ、すいませんですけどカメラ撮ってもよろしいですか私を。うん、どうぞ。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何なんかあ、ユーチューバーなので、いろんな、まあ、日本の田舎が気になくて。韓国?韓国じゃなくて。え?バンコクじゃなくて。韓国、韓国、バンコクはどこですか?なんか、あれにバンコクって書いてあった気がする。韓国です。はい。冬の空たの。 日本じゃ?はい、ユンサマの、はい、その国です。で、はい。男の人が2人そっちに泊まってて、音がすごいうるさいかもしれん。ああ、そうですか。いいですか?はい、まあまあ、構わないです。はい。おー、電車レンジもあるし。はい。で、コップとか、お皿とか。ああ、はい。日本語は? 韓国で習ったの?ああ、日本語は、まあ、大体、まあ、字幕なしで、日本のドラマとか映画を見てて、覚えて喋り。すごいね。まあ、だから、文字は読めないです。それが逆転ですね、よね。あ、音だけは。はいはいはい。難しくない?日本語。ああ、まあ、昔の単語とか文章、まあ、大河ドラマ?それはまあ、理解できません。あ、そう。<笑> 下関からさフェリーでさ、プサン行けるじゃんね。ああ、そうです、そうです。はい。だから行ってみたいなと思って。ああ、そうですか。まあ、韓国に行ったことありますか?インドに1回だけ。ああ。ソウルのなんかタワーみたいな。ソウルの、あ、エンタワー。タワー?ああ、はい。行った。ああ。あとこれが Wi-Fi。 あ、はい。これで。それで撮れる?ぴょん。 あ、はい。面白い。はい、ここで顔とか洗えるし。ああ、はい。ね、ここで顔とか歯は大丈夫だけど、飲む水はさっきの。ああ、はい、わかりました。がいいと思う。ここがトイレ。うん。日本のビデ。日本のビデ。ビデ。あ。 この名前は何?ウォシュレット。ウォシュレット。ああ、ウォシュレット。
아유, 뭘 저렇게 또 뛰어가셔. 아, 이 아줌마는 너무 재밌다. 아, 좀 더. 호돈도 日本人ですよね? 3分の1ぐらいが外国人の人。ああ、3分の1。いろんな国から来てますか?いろんな国、もう、フランスが多かった。ああ。フランスとかヨーロッパの人。いや、バスでここに来てますか?みんなね、自転車とか。歩いてくる人もいるし。あとキックボード。韓国の人、キックボード。キックボード。キックボードを 어떻게? 머리는 뭐뭐? 読めるじゃん。あ、はい、まあひらがなは大丈夫。でももものの意味はない。わかりません。ももはさっきの猫。あ、名前か。あ、森はうちは森田だから。あ、これお布団。はい、一応こっちがを、こっちを頭にしたけど、もしかしてうるさいかもしれないから、こっち側にしてもいいし。はい、 で、夜は電気消してほしい。虫が入ってくるから。あ、はい。で、もし用事がある時、ここを押すと私が。これで話ができます。で、終わったらここを押して。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あと何かあったかな?あ、何か。 わかんないことあるかな? じゃあ、여기가 오늘의 숙소예요. 여기서 일단은 아까 쿠폰 온천 한번 갈까? 이벤토 서비스 캔 1200원 할인. 공사계나 걸어서 걸어시야 걸어시에 빠또 생선났다라 야 좀 아래까지 하듯이 이것도 시켰단다 그래도